아들을 결혼을 왜 시켰어? 본인이 데리고 살지. 좋다고 하는데 그럼 시켜야죠. 아니 며느리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. 애가 안 들었어요, 애가. 며느리가 애 갖는 것조차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? 오, 마음을 다해서 원해요. 에이 진짜 아우 전 못 봐먹겠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온 거는 처음이네. 아, 그래요? 네. 맞다. 나이가 먹었은 게 하나만 뽑아버렸어. 아, 이거 그냥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? 아이고, 저 본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손 때문에 왔구만. 네, 아이 진짜 욕하시네요. 네, 아들 때문에 왔어요. 아들. 아들. 그놈 아들이 뭔지. 아유. 아들 몇 살이에요? 왜 제 이름은 안 물어봐요? 이제 물어볼게요. 아들을 결혼을 왜 시켰어? 본인이 데리고 살지. 아니 좋다고 하는데 그럼 시켜야죠. 아니 며느리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. 어떻게 하셨지요? 며느리 자체가 본인하고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.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. 돈만 들어가가지고. 자 우리 어머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. 혹시도 딴 집에서 시집 왔잖아. 당연한 걸 물으신데. 당연하긴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. 그럼 너도 그럼 어디서 시집 왔어? 본인 엄마한테 와서 본인 집에서 왔겠죠. 그것도 한다. 하나의 한 가정의 자손이야. 네. 근데 씨는 내 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지. 아니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. 그게 뭘 여러 가지가 있어 연정아.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선생님께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. 뭐 여쭤본 거 뭐 애기 뺏기 더 있겠어? 아니 지금 시험관이 세 번이나 했어요. 시험관을. 그래요. 애가 안 들었어요. 애가. 이 주둥이가 방정이지. 이 주둥이를 다물고 있어야 되나? 뭘 주둥이를 다물고 있어. 오만 가서 아니 그 새로운 아기가 잉태를 하고 탄생을 하는 시기까지는 즐겁고 기쁜 일이잖아. 응. 근데 혹시는 며느리가 애 갖는 것조차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? 원해요.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. 말로만. 며느리가 이뻐? 이쁘죠. 걔, 아, 뭐 어떻게 이뻐해야 나이 근데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애가 안 들어서는데 내가 언제까지 지금 그 내 아들 새끼 등짝을 다 등짝을 뜯어먹을 것처럼 좀 일도 안 해요. 그 시험관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새끼일 줄 알았지? 근데 이게 뭔 일이야? 이게 지금 세 번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거의 지금 몇천 이상 다 계속 들어가요. 우리 집에서 다가 언제까지 이걸 뭐 임신이 어떻고 뭐 며느리가 어떻고 사랑하고 똥 싸고 벽에다 똥 치는 소리야. 똥을 싸고 뭐 혹시의 머릿속에는 애도 갖는 것도 지랄이고 돈 들어가는 것도 지랄이고 아들하고 우리가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잖아. 갔으면 좋겠지 우리가. 내가 보니까 지금 상태 보니까 혹시 102살까지 살겠다. 뭔 소리 저 죽어요. 저 힘들어 죽겠어 지금. 뭐 힘들어 옌병알. 내가 보는 입장에서 얘네들 안 이어져. 안 이어진다고요? 그래 안 이어진다고.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사실 그 왔는데 그 둘이 내가 볼 땐 헤어졌으면 좋겠어요. 뭐 안 이어져. 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둘 다 다 지금 아기를 가져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. 근데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. 당신이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데 애가 들었을 것 같아? 아이고 아버지 뭔 소리예요? 아이고 이상한 아니 뭐 내 나 때문에 뭐 애가 안 들었는데 지금까지? 지금 내가 보니까 본인 요즘에 시어머니 아니야. 그럼 제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뭐야 엄마예요? 도라이 엄마예요. 도라이 시어머니. 아이고 도라이가 되겠어 지금 미쳐버리겠어요. 누가 요즘에 아들 며느리 사는 데 가서 이 콩 나와라 매주 나와라 팥 나와라 오만 간섭에 뒤에서 씹으렁 씹덕구덕 혼자 욕에다 저 애기가 들어 설라기도 더 애가 삼신 할머니가 아이고 미워서 도망가갔다. 내가 미워서 도망간다고요? 그죠?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 여자애는 그 복덩이에요? 뭐예요 그럼?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애예요? 복덩이는 아니야. 게으른 건 그러니까 그 복덩이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집안 이 난리요 이 난리! 미쳐버리겠어! 이봐요! 엄마 에이 진짜 아우 전 못 봐먹겠네 씨부랄. 아니요! 어머
대화가 돼야 뭐를 해먹던지 말던지 하지. 아버지 지금 욕하셨어요? 그래요. 왜 그래요? 아니 무당집을 와서 무당을 가리키려고 왔어. 옛병할 이분 살아가지고 어따 대고 지랄이야. 어머나. 뭐하는 짓이야? 죄송해요. 죄송할 거 하나도 없고 내 얘기 똑바로 들어. 당신 아들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싸가지 좆도 없는 거. 어? 인간 들어와서 인간 만들어서 살고 재물 늘려서 놓고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고. 아 친정 부모니까 내 어머니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.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듯이.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이 아줌마야. 그러면 당신 아들 여기 이혼시켜. 내가 이혼해줄게. 내가 만들어줄게. 이혼시켜주고 당신 아들 평생 혼자 호레비로 늙어 뒤지라 그래. 안 돼요. 그건 아니에요. 그걸 바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. 호레비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. 죄송해요. 그런 뜻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말하면 들어. 말하면 들으시라고. 아니 근데 그 처음에는 그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저도 흥분해갖고 그러면 시험관이 5번, 6번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10번을 할 수도 있는 게 시험관 악이고 100번을 할 수도 있는 게 시험관 악이라고.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해 운세상으로 삼신 할머니한테 삼신 전지해 달라고 빌어놓고 모든 미물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9월 9일이야. 예. 아주 삼신이 잘 내려는 내 기도도량이 있어. 아. 가서 내가 삼신 할머니한테 시험관 아기 착상대라고 빌어줄 테니까 당신 아들 평생 오래비로 혼자 안 살게 되면 X한테 잘해. 아 그럼 이제 얘기해요. 아 얘기할 시간을 줬어야 얘기하지 아줌마야. 나 잘났다고 떠들기만 하고 아주 다 그냥 듣는 건 무슨 돈. 아니 죄송해요. 아니 난 이제 그 시험관 세 번 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흥분해가지고 죄송해요. 그러니까 열심히 빌어서 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지가 해야 되는 일이야. 입 다물고 자꾸 닫고 오로지 만 생각하시고 돈 생각은 하지 마라.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가지고 아주 귀엽고 건강한 아기를 점지시켜줄 테니까 다시 찾아와. 알겠어요. 천생연분의 인연을 만나서 살았으니까 그 또한도 연인이 미워하지 마셔. 알겠어요. 당신도 남의 집 식구였다 내 집 식구가 됐듯이 너도 또 남의 집 식구였다 내 집 식구가 됐으니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쁜 구석도 보일 겁니다. 그만하세요. 다 듣고 있어요. 몇 번 얘기하셔. 아, 또 열받아 죽겠네. 아이 맞아. 빨리 끝내. 끝내. 저 배우 아주 감사합니다. 끝내.